물이 지금 보이나요? 여기죠? 여기도 똑같이 지금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와, 장난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BMW 3GT 누수 방수 작업하고 있어요. 의심되는 부분들 확인하고 방수하고 테스트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물샌데 여기 그럼 가운데는 좀 많이 샜죠.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가운데 그리고 여기 끝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이 배선 나간 거는 그 보조 배터리 관련된 배선인데 이쪽으로는 물은 안 들어와요, 다행이에요. 이따 다시 한번 다 테스트 할 겁니다. 지금 누수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보이죠? 어저께 이렇게 물 뿌리면 바로 물 여기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요. 이런 식으로 5분 이상 뿌려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물이 안 들어오죠? 그죠? 여기 안 들어오죠, 지금? 물 지금 5분 이상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차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따가 다시 열어서 볼 건데, 일단은 물이 안 보여요. 네, 지금 5분째 물 뿌리고 있는데, 단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죠? 정말 다행이네요. 그죠?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한 방울도. 밖에 지금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5분 더 뿌려볼게요. 이렇게 뿌리면 선루프 드레인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드레인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쪽이 젖을 거예요. 드레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도 이게 지금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배선이 나가는 건데 물은 안 들어오죠. 다행입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물안 들어오고요. 물한 방울도 안 들어왔습니다. 완벽해요. 네, 여기서도 물이 안 떨어지는 거를 확인 완료. 네, 10분째 지금 물 뿌리고 있는데요. 이상 없습니다. BMW 3GT 누수 방수 마무리. 정말 다행인 거는 앰프가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앰프도 다시 조립해 볼게요.